행정복지위원회 임다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재정법에서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보조금 운영체제 정비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법 취지와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라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우리시 자치법규 23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칙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재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조례 재정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도시 개발 수요 증가 및 코로나19와 같은 급성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현안 업무의 전담 조직 신설 및 정원 조정 등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청소년, 어린이, 가장, 세대 등으로 확대 지원하여 안전 환경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CCTV 통합 관제센터 관제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CCTV 통합 관제센터 관제 업무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전문 기술 및 인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회계 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권 및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권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15조 제5항이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제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주시 고도보존 육성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문화도시정책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조례 제15조 제5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민문화자치기본조례안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문화주권 확보를 위한 기본조례의 필요성에 따라 제한된 것으로 공주시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시민 문화권 보장 및 정책 과정의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문화활동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 의승장 기여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모아 의병장 조원 선생과 함께 청주를 수복하고 금산 전투에서 일본군과 격전 끝에 승국하신 공주 출신 의승장 기여당 영규대사의 업적과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에 따라 공주 송산리 고분군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정정하고 입장료 반환 내용 구체화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 사업 추진 협약에 따라 나래원 화장시설 사용료의 관내지역 적용에 기협약된 두여군 청양군에 논산시를 추가하며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준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공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 가족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체계적 전문적인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의 통합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통해 관리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4번째, 공주시 청년시설 민관위탁 동의안은 지역 청년들의 청년활동 거점 공간인 공주시 청년센터와 청년 공유 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번째, 공주시 가축 분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축 분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소규모 소와 젖소 농가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1차 심사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나 권한 동의가 접수되어 2차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6번째,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7번째, 공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단체 급식소에 대한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현장 방문지도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공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